2년 넘도록 나이 먹고 영상을 올리는 게 이제는 지칠 때도 되었는데 포기를 모르는 남자. 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이겁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영상 때문에 시계를 모으는 건 아니고요. 제가 데일리로 차려고 구입한 시계입니다. 설마 제가 미쳤다고 돈도 안 되는 유튜브 때문에 시계를 몇 천을 태우겠어? 한 유명 시계 제조사의 대표 필드워치인데 이 줄이 좀 야시스럽지 않나요? 아니 뭐 군용시계 영감을 뭐 어찌 했다고 하는데 터프하고 견고해 보이는 건 알겠지만 뭐 그닥 착용감이 별로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구입을 하자마자 줄질 좀 해보려고 처음에는 나토 스트랩으로 알아보다가 러그가 18mm로 좁은 편이라 좀 더 얌전한 실리콘 밴드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나토 밴드는 20mm 밑으로는 살짝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3주 정도 데일리로 차보고 소감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시계는 액세서리인가요? 아님 정말로 시간을 보기 위한 휴대품인가요? 기계식 시계만 알아주는 안타까운 요즘, 명품 액세서리가 아닌 실제 사용을 위한 데일리 시계를 찾으신다면 솔직히 이거 이상 뭐가 더 필요할까요? 매번 시간을 설정할 필요도 없고 하다못해 배터리 교체도 필요 없는데 또 하다못해 가격까지 저렴하고 튼튼하기까지 한 정말로 무자비한 시티즌 챈들러입니다.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해외에서는 EDC 워치라고 하는데 매일 차기 좋은 데일리용 시계를 뜻하고요. 시티즌에서 2017년도에 출시한 필드시계 챈들러입니다. 자파상? 뭐 이런 뜻이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암튼 뭐 챈들러라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 하죠. 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한테는 좋아하고 아끼는 시계랑 매일 차는 시계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데일리 시계라면 저는 무조건 착용감과 시인성을 중요시합니다. 착용감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뭐 크기가 작고 가볍다면 일단 합격입니다. 37mm 케이스에 42mm 럭투러, 47.6g의 무게는 케이스 백이 어떻게 생겼든 러그가 뭐 얼마나 뻗었든 말렸든 충분히 편하고요. 굴곡이 없는 전면 미네랄 글래스는 가격을 고려하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요정도 시계를 10년 이상 사용하려고 구입은 잘 안하기 때문에 미네랄 글래스가 단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이얼을 보면 블랙 다이얼의 화이트 숫자 조합이라 실제로 시간을 보려고 사용하는 데일리 시계로는 역시 가독성은 매우 좋습니다. 솔직히 기대를 안했지만 저가형 쿼츠 시계의 숙명과도 같은 이 초침 정렬은 좋아 보이네요. 이건 인정. 숫자 폰트도 비교적 큼지막하고 쓸데없는 데코레이션 같은 게 없는 깔끔한 구성이라서 37mm 케이스라고 해서 딱히 좁거나 답답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야광입니다. 물론 성능이 특별히 좋은 건 아니지만 한 번씩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이동해서 볼 때면 이 특유의 푸른빛의 야광이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보인다는 게 뭐 소소한 만족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무브먼트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시티즌의 자랑이죠. 에코 드라이브 E101 쿼츠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류의 빛에 노출이 된다면 언제나 충전이 가능하며 12시간 완충 시 어둠 속에서만 6개월 작동이 가능합니다. 짧게 본다면 태양빛으로 2분 충전 시 실내에서 4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총평입니다. 사실 이 에코드라이브라는 게 막 그렇게 첨단 기능이 아닌 것 같고 비싼 시계들만 유독 관심을 갖는 요즘 뭔가 조금 무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처럼 매일매일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는 사람들에겐 아침마다 기계식 시계를 조정하는 것은 거의 뭐 극혐이고요. 쿼츠만 해도 정말 감사한데 배터리조차 교체가 필요 없는 이 비충전 방식은 한마디로 축복입니다. 참 뭐 하나 특별할 거 없고 뭐 평범하다면 엄청 평범한 그저 그런 저가형 쿼츠 시계이지만 보면 볼수록 참 깔끔하고 정갈하다는 느낌이 좋네요.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뭐 굳이 막차는 데일리라면 솔직히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하긴 한가요? 유행이라고는 하지만 무지막지한 44mm나 뭐 42mm 뭐 이런 큼지막한 시계만 보면 막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 소박한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모처럼 추천하는 시계입니다.
환절기인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